오늘의 주인공 해드립니다. 이번에 박람회 때 진짜 유난히 비더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비더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비더를 가지고 왔고요. 비더가 보시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둔 부분은 클리어함, 투명함, 그거에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자체도 보시면 좀 가지고 계신 제품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제형은 이 정도의 이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또 재밌는 테스트가 있죠. 저희 아주 예전에 빌더 특집 한번 했었는데, 저희 빌더 젤이 굉장히 굉장히 투명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EST 빌더 젤.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갖고 계신 빌더나 클리어 제품 사용하셔서 그 정도를 비교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인다. 유튜브 지금 잘 보이죠? 조명을 조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빛을 쬐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아이랑 요 아이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푸른빛이 돌아요. 램프에 넣었을 때 푸른빛이 돌아요. 정답. 와. 야. 유사하진 않았지만. 야. 네. 역시 다 맞춰주셨어요. 씁니다. 네. 저희 빌더는 조금 큐어하기 전, 그리고 큐어하고 났을 때도 이렇게 맑고 투명함을 잃지 않는 그런 가장 클리어한 그런 빌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재미있는 그냥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요.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빌더 젤 또는 클리어 젤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제품이 투명하다. 네. 이게 시술하실 때 막 화이트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하시거나 뭐 그 위에다가 컬러를 이렇게 살짝 오버레이 하거나 탑을 올렸을 때 화이트가 누래지거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황변이거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제품들로 원하는 타입으로 고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용량 더 간절해지면 캠프 연결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빌더 테스트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큐어를 해도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딱히 큐어는 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요 젤 스타터 대용량 젤 스타터. 젤 스타터도 빌더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네, 연장해도 되고요. 저희 이 빌더는 연장, 살롱 연장? 그런 간단한 연장용 빌더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연장하는 것도 이따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EST 빌더젤은요, 말 그대로 익스텐션 빌더젤이에요. 그래서 연장, 오버레이, 젤래핑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뭐 통젤이나 뭐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그냥 요걸로 다 그냥 손 연장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그냥 요런 거? 요런 것도 그냥 다 박람회 때 양손 다 연장하고 갔었는데 이렇게 너무 하드한 타입도 아니고 이 정도 길이도 다 가능하세요. 연질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그런 게 많이 완화, 중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폼 지키고 연장합니다. 네. 요새 그 뭐야? 저희는 그냥 다 폼 지키고 연장하고요. 빌더 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젤스타터도 굉장히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요것도 그냥 오자마자 주세요. 젤스타터 주세요. 그냥 젤스타터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보다 저거 사러 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궁금해서 오시자마자 그냥 젤스타터 주세요. 저거 궁금해서 저거 사러 왔어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젤스타터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아까 베이스 유지력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요 젤스타터라고 해서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 유수분을 제거를 하실 때 이제 유분 오액이나 아니면 물, 정제수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런 리프팅의 원인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다 배제를 하고 나온 프리퍼레이션 말 그대로 유수분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맞아요. 향기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게 또 체크가 많이 들어간 명품. 네. 네. 네, 그 향이기 때문에 또 향이 좋다고, 잔향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용제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환기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발되는 제품들은 빨리 증발해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무게, 그 증기 자체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요런 용제 자체가 조금 뭐 퓨어아세톤이나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 요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퓨어아세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사용하시면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퓨어아세톤은 아세톤 원액이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많이 센 그런 용제이고요. 그런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또 시술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또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염증이나 이런 거 좀 피부에 염증 막 그 습진 이런 거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피부가 트러블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용제 다른 뭐 젤 클렌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 특유의 향기가 너무 세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게 써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데도 계속 써야 되네 약간 이렇게 했지만 저희 젤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한 향이 나지 않아요. 일단은 용제의 향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향긋한 향기가 나가보니까 좀 더 기분 좋게 시술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다 휘발이 되고 나서도 손에 남아있는 그 잔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시술을 다 받고 나서 원장님 향수 냄새가 내 손에 계속 남아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젤스타터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하실 때 요 젤스타터랑 같이 겸용해서 저희 베이스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유지력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향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코에다 갖다 대고 맡으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절대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돼요. 네, 모든 용제는 다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용제. 샵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액체류는 다 휘발하는 액체류는 전부 다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잔향만 궁금하시면 그 잔향만 맡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벌써 40분인가요? 고고고고. 그리고 젤스타터는 이런 식으로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덜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비더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것도 요게 좀 알료를 굉장히 곱게 풀어주다 보니까 뭐 마블 하실 때도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휘발이 굉장히 빠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트 하실 때는 저는 요런 공용기에다가 담아서 사용을 해요. 이게 딥밴디쉬에다가 절 때는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요렇게 주둥이 원터치로 된 맞아요. 요런 타입의 공용기에다가 요렇게 꼭
요 마개가 잘 닫히는 그런 공용기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덜어서 이제 아트 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작은 용기는 따로 사는 건가요? 요거 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다 따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재료상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디펜디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다이소. 네. 다이소. 다이소에 가면 요런 공용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사용하시는 분의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지 그거는 맞춰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경화 닦는 용도 되죠. 네. 미경화 닦는 용도도 가능하시고요. 요 자체가 뭐 오일이나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중간중간에 아트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사용하셔도 리프팅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미경화 닦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미경화가 남는 탑젤, 일반 탑젤, 저희 오즈 탑젤에 미경화를 닦으실 때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트탑 사용하시고 나서 무조건 닦으시죠. 그 매트함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한번 닦으시는데 그때 사용하셔도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1부를 끊고 이제 2부로 아 그럴까요? 네.